인사나라고 수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오늘은 모의고사 제2회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 해설지하고 정답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바로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우리 기본서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답은 5번이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사 그네들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서로 협의해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서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 그 말 중요해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그렇게, 그래 누구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장한테 조정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때 조정신청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만약 단도로 조정신청이 들어왔다. 그럴 때는 즉각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한까지 바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거. 그 기간 내에 협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직권으로 중앙도시군이 심을 거쳐서 조정을 해 주게 되고 조정 결과가 나면 그걸 반영해서 수립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1번. 1번은 왜 틀렸는가? 광역 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계획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의사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도의 관할계획 내에 따라 도의사가 광역 계획권을 지정하죠. 그런데 충남 도의사가 있다. 자기 관할계획 내인 천안시하고 아산시 홍성군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 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됐다면, 지정한 사실을 이 시장 군수한테 통보하고, 통보받았던 애들이 3년에 시장 2명하고 군수, 이네들이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수립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내용을 포함해서 협의해서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승인청하죠. 누구한테 승인청하느냐? 이 권역을 지냈던 도의사님한테 승인청을 하게 되죠. 이때 만약 3년 이내에 승인청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면 지정권자인 도의사가 그때는 수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1번 지문, 좀 지문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좀 그래요. 아무튼 이해만 하시고 꼭 그 틀렸다 뭐 맞았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중간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문은 이런 식으로 이해해 두시면 돼. 도의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지정하고 통보해 주면 그 같은 도의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협의해서 수립하고, 바로 수립했다면 3년에 이 권역을 지정했던 날로부터 3년에 도의사님한테 승인청하고, 승인청을 하게 되었다면 도의사 받아서 협의하고 심을 줘서 승인 후 송부해 주고, 송부해 주면 시장수가 받아서 공부에 공고하고 30일상 바로 우리 일반한테 열람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3년에 승인청 안 들어가면 이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시장 군수 이 세 명이 말이죠. 우리 정말 우리가 수립하기에 벅차니까 바로 도의사님이 수립 좀 해주세요라고 도의사한테 올릴 수가 있어요. 이때 얘네들이 협의를 거쳐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도의사한테 수립을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도로 수립하고, 수립했다면
도의사는 자기가 증했던 권위니까 바로 자기가 광역 도시계획을 확정해서 바로 끝냅니다. 도의사한테 이렇게 협의청을 통해서 요청하면은 도의사가 수비해서 뭐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게 2번이 그거죠. 도의사가 시장 또는 군수와 여기 이런 경우에요. 이때 이 경우는 도의사가 지했던 이 장소 바로 천안시장, 아산시장, 홍성군수, 충남 소의사 있잖아요. 이때 얘네들이 도의사님 같이 합시다 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도의사 필요성을 느껴서 야 너네들이 껴들어서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도의사하고 얘네들이 함께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바로 자기가 지했던 권역이니까 국토교통부한테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지 않는다는 거. 근데 2번 틀렸죠. 도의사가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을 승인받은 틀렸습니다. 받아야 한다 날려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그래야 되죠. 받지 않고 스스로 확장한다. 그 다음에 3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광역계획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사고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죠. 그래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될 때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어떨 때냐. 둘 이상의 시도, 둘 이상 시도를 묶어서 지정할 때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 31개 시군을 한 묶음으로 길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도하면요. 도 앞에 점찍고 시간하면 도하고 급이 같은 광역자치단체라는 걸 이해 두시고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광역계획권이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었다. 이 범위가 지정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뭐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을 하든 지정을 하든 이렇게 국장이 하게 되는데 이때 국장이 이 범위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자기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걸 직권으로 변경한다. 직권으로. 그리고 다른 부서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죠. 중앙행정기관장. 이분들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있는 시도사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뭐 시장군수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뭐 시장. 경기도 대회 31개 시군 있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요청을 받아서 변경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변경할 때 절차는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변경해 나갈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나 있거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내 심의망을 치면 돼요. 심의망. 그래 이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협의 절차는 없어요. 협의 절차. 다른 부서의 장관하고 협의라 이런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 틀렸죠. 국토교통부장은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그 말을 날려버려야 돼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그거 협의 절차는 없다. 그리고 심의만 걸치면 된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국토교통부장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려면 이때 이렇게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장에 있다 그러면 지정하고 나서 통보해 주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경기도사가 받아가지고 똑같은 구조가 3년에 광역계획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포함해서 광역 도시계획을 이 세 명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사 이네들 시도사라죠. 시도사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국장한테
승인하죠. 3년에. 만약 3년에 승인이 안 들어왔다. 승인을 국장한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승인청을 하게 되는데, 만약 3년에 승인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 권역은 실효되는 거 아닙니다. 광역계획권 지정은 실효된 게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고, 지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을 하게 돼 있죠. 이렇게. 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경우는 저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국장이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국장은 필요하면 이 시도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수립을 하는 절차상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관계 전문 의견 청취하죠. 이때 주민과 관계 전문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반드시 공천을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도의회, 그 다음에 시군의회, 시장 군수 의견 청취하죠. 그 다음에 수립하죠. 수립해서 승인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국장은 승인을 해주기 전에 미리 협의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 심걸쳐서 승인 후 시도사에게 송부해주면 시도사 받아서 그걸 공부했다 공고하고 우리가 일반인이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이상 열람을 시켜서 마무리 칩니다. 자, 그래서 바로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광역 도시구 수입 변경하거나 승인해 줬다면 그 말이죠. 그 내용을 공고한다? 공고는 하지 않아요. 공고하고 그 말은 지워버리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옆에 있다 사인 이렇게 때에는 시도사에게 송부해줘요. 보내준다 그 말이죠. 송부하고 송부받은 시도사 송부받은 시도사가 이래야 돼요.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그래서 4번 틀렸죠. 그래 공고하고 열람은 아까요 공고하고 열람은 시도사가 해주는 거예요. 시도사 국장이 송부해 줍니다. 그래서 틀렸죠. 우리 광역 도시계획은 그 정도는 좀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 2번은 36쪽부터 42쪽까지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옳은 것. 자, 1번 보면 마지막 줄 줄 겁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 거기다 줄 것이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그 수립한다 그 말은 수립권자다 이 말인데요. 누가 수립을 하는 권자냐, 권한권자냐. 바로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도시하고 군을 바로 기본적인 특성을 정해서 그 도시에 그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을 지침되는 계획으로 만드는데 이때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를 생각해야 돼. 특별시, 서울특별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팔도돼 있는 시, 이걸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군은 바로 팔도돼 있는 군, 이때 군은 광역시돼 있는 군은 포함되지 않아요. 광역시돼 있는 군은 광역시는 광역시 관할교육단 이렇게 만드니까. 그래서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 제한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바로 개별 도시의 장들만 수립권자예요. 그래 군에서는 군수와 그래서 장자만 쓰면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때 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수립권자 아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권자는 이내들이지 뭐 국장, 구청장, 주민, 도지사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국장 틀렸어요. 국장이 수립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립 기준을 정해주는 자지요. 기준을 정하지만 바로 수립권자는 절대 아니다. 꼭 아셔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과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하면 국장이 직접 단독으로 승인한다고 그랬죠. 또 도시군 관리계획도 마찬가지. 도시군 관리계획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도시 군의 대장만 자기의 기본적인 특성을 정하고자 그리고 그 지역의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만큼 지자체장만 실권자지 절대 국토교통부장이 아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이 특광 특특 시장수 6명만 실권자인데 이 6명 중 여기 앞에 있는 4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광역자산시장인데 이네들은 자기 도시에 대해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자, 이 수립해가지고 바로 승인을 절대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에서 승인받는 거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확장한다. 그런데 이 시장 군수가 관하고 있는 시군은 원칙은 수립해야 되지만 외적으로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군이 있다. 그리고 만약 수립을 했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받느냐? 도지사한테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이고 그러면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수도권에 속하면 무조건 수립해야 돼.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닌 그런 시군이라도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군은 반드시 수립해야 돼. 그래서 수도권에 소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냐는 시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리고 A 시가 있다, B 시가 있다, C군이 있다. 그때 관할구역 A 시, B 시, C군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바로 광역 계획권이 지정됐을 때 통째로 광역 계획권이 지정되어서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네요. 이때 광역 도시계획을 이 세 개의 시군을 묶어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내용에다가 각각 개별 시군에서 만드는 기본계획의 내용의 것들을 여기다 다 포함했다. 모두 포함했다면 이 기본계획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광역 도시계획으로 그래서 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는 그런 시군으로서 광역 도시계획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와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또 수립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수립권자들은 바로 수립할 때에 자기의 관할구역을 당연히 위주로 수립하고 그런데 지역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 A시가 있다 그러면 A시장은 자기 관할구역 위주로 이 기본을 수립하지만 적극상 필요하다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리할 때는 미리 그쪽 시장 군사와 꼭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바로 지역적 특성과 그리고 그 계획의 방향, 목표나 사항을 꼭 포함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는 바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 수립하지 구체적 상세하게 수립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수립할 때 기초사 반드시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기초조사 할 때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서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 오늘 도시 군기본계획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날 기점에서 소급해서 5년 이내에 이런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실시된 경우라면 또 그 돈들 살펴놓고 기존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초수사 끝났다 그 다음에 공청회 꼭 개최해야 된다 주민과 관계 점 의견을 꼭 청취해야 된다 공청회에서 그 다음에 특강 특특시군에 자 특별시장은 특별시에 광역시는 광역시에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의에 특별자치도의사는 특별자치도의에 시장은 시의에 군수는 군의회의 의견을 미리 꼭 드려야 된다.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30명 의견 시한다. 그래서 수립한다. 수립해서 4명은 스스로 확장한다. 확장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협의청 받으면 30의견 시. 그 다음에 지방도 심의 걸친다. 그리고 나서 확정한다. 확정하고 나서 지네들이 공부했다. 스스로 공부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일 이상 열람해서 끝.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시행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아무런 구속력 없다. 일반 국민에 대하여 지네들 관계 행정기관 지네들을 대내적으로 구속하고자 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요.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 설계주는 국장만 정한다. 여기까지 딱 생각하고 문제에 들어가죠. 자,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아까 틀렸고 2번도 틀렸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인구 5만 명 구는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면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틀렸죠.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틀렸고 해야 한다. 3번 생략할 수 있다가 틀렸죠. 수립하든 변경하든 이유 불만하고 공천이 필수이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절대 없다. 아까 수립 절차는 변경 절차와 똑같다. 필수이다. 4번 맞다. 5번 자 그 아까 했죠. 도시군기본계획은 특광특특 시군의 현황상이 되고 있는 특정 부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현황상이 되고 있는 특정 부위 위주로 그 말 날려버리고 종합적으로 그래 종합계획이니까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3번. 3번은 49페이지 있는데 자 산업통 개발 증류 지정 제한을 위한 요건.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지정 제한을 위한 요건. 무엇으로 이 제한하냐? 도시 군가역 위반 제한하죠. 그래서 제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문제만 딸랑 봐야 의미 없고, 바로 도시 군가역의 위반 제한 통째로 정리를 해야 의미가 있다. 도시 군관리계획을 위반 제한할 때 위반 제한제를 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거기서 나오죠. 그래 이 도시 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가 있고 위반 제한자가 있죠. 위반 제한자는 누구냐? 그러면 주민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리고 위반권자는 오직 행정청만 위반할 수 있는데 아홉 명 있어. 아홉 명이 누군데?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해서 아홉 명이 있다. 이게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야 되죠. 그래 이네들이 위반권자인데 위반권자에게 위반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신자가 있죠. 주민과 이용. 이네들은 위반권자가 아니다. 제안자다. 이때 이네들한테 위반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상이 몇 개냐. 제안상을 모르고 어떻게 문제를 푸냐. 말이 안 되죠. 네 개 있다. 기, 지, 산, 대체. 기가 뭔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가 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수립과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수립 변경한 사항. 산이 뭔데? 산업 유통 개발 증축의 지정과 변경한 사항. 대체 뭔데?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가 있었는데 이 용도주구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로 건축지안 등등 행위제한 이런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해 주라. 라고 바로 그리고 이 용도 중 폐지에 따라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 이걸 대체로 한다. 그래 이렇게 네 가지를 제안할 수 있는데 이때 제안할 때 기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대상 토지라고 하는데 대상 토지 짓것도 아니지 막 해달라고 속 터져버리죠. 그래서 땅 주인한테 동서 받아라. 얼마냐? 5분의 4. 이때 국가 땅, 지자체 땅, 사유가 있다면 국공지면제 빼고 사유를 바탕으로 해서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제한서가 수리된다.
시산 대천을 만데 3분의 국공유체 이거 아주 중요해. 그래 지산은 5분의 4, 다음은 지산 기만 5분의 4, 기반수 설치 무게량, 그리고 지산 대천은 3분의 3으로 동의가 필요하다. 이 동의서 확보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제안서를 왜 제출하는가 하면 설명서 잘 써야 된다. 그래야 얘네들 마음 흔들어서 반영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도시군관리계획 도면과 서류 도서 설명서를 첨부하고 동의서 첨부해서 냅니다. 내면은 얘네들 바로 45인의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고 바쁘면 1회 30일을 연장 통보해 주죠. 얘네들 자기들이 판단하기 힘들면 국토부터는 중앙도시의 자문을 거칠 수 있고 얘네들은 지네들 청에 있는 지방도시의 자문을 거쳐서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내 제안부터 45일에 알려줘야 되고 예주로 1회 안에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다.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위반하고 결정이 나간다면 그 비용은 제안자와 협의해서 그자에게 부담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제 이 산업통 개발 지구 이건 이제 공장 같은 거 신축하고 증설 할 때 써먹는 지구인데 이 산업 유통 개발 지구를 지정 제안할 때 땅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그 땅은 계획과지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구라든가 아니면 자연 녹지에 있는 땅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때 이 계획과지기 전체 면적 대비 이 산업통 개발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은 크게 해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콩만하게 해서도 안 된다. 1만 정부터 이상 3만 정부터 미만의 땅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기본이요. 그쵸? 근데 이때 땅을 준비했는데 계획과정에 있는 것 땅이 다 해당 좋은데 계획과정에 땅이 이거 다 안 된다. 그때는 그래도 5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50% 이상 차지해야 되고. 근데 이 기존의 공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도로 뭐 바다 이런 걸 둘러싸고 옆에 있는 땅은 공장 증설하려고 하는데 오직 보호전 관리적밖에 없다. 그때는 보호전 관리도 포함해서 바로 제안서 낼 수 있다. 그래요. 이때 제안을 하게 될 때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3번.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맞죠. 2번 맞죠. 3번 맞죠. 그 기존 공장 증축하려고 할 때에 바로 계획관리에 있는 기존 공장 증축할 때에 옆에 있는 땅이 없다 그러면 농림적도 좀 포함하고 보호전 관리도 포함할 수 있어요. 불가피할 때. 그 다음에 4번 계획관리에 50% 이상은 돼야 된다. 나머지 첨가하고 5번. 자 5번은요 중요한 것도 아닌데 기준 그다 줄 거 봐. 5번의 기준. 기준이 나오면 국장이 정하는 게 기준. 국장이. 그래서 시도사가 틀렸어요. 5번은 시도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야 돼요. 5번에 기준은 누가 생각나야 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적용된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강조했던 이게 중요해요. 이제 금방 여기에서 출제가 되거든. 여기에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금방 했던 걸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4번 자 도시 군관리계획이다 틀린 거 자 1번 맞죠 이 지형도면 국장과 시도사와 시장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했다 승인 내줬다 그러면 고시한다 알려준다 62페이지 있고 2번 바로 지구 단위로 대체되는 영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도사 미리 협의한 경우에 직접 결정한다. 그래 시장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영도지구 지정을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죠.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하면 각각 영도지구에 따른 행위자에 가해진데요. 이 행위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학자들이 계획자이랍니다. 계획자. 이런 계획자안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하더라도 바로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여기에 여름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보전
녹지책이다라고 영도지를 칭해요. 지정할 때 무결절한 게 아니라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해서 이걸 결정해가지고 지정하죠.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고시하고 그리고 결정 효력이 발생하도록 지용대면을 작성해서 지용대면을 고시하면 고시한 날부터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은 이제 용도조로서 탄생돼서 행위자니 가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때 여러분 땅이 보존 녹지로 편입됨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개발이 쉽지 않고 그래서 바로 땅값이 하락했다 합시다. 그때 그에 따른 손실을 간접적 손실이죠. 이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이걸 결정했던 뭐 국토교통부장과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 할 수 있는데 그네들한테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 이상은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되는 사회 내재적 제약들은 손실로 간주해서 손실보상 해주지도 않고 청구해도 법적으로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 이걸 여기요. 이런 용도적으로 칭했다는 행위제한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가해졌으니까 계획제한이라 한다. 그래요. 계획제한. 학자들이 뭐라 한다고요? 계획제한. 계획제한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틀렸죠?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그 고시가 됐나 부터 때 그를 지워버리고 그를 지워버리고 지용도면이 그래 여기 봐봐요.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 됐다고 효율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가 있었다고 해서 효율이 발생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용도면이 고시가 돼야 돼. 지용도면이 고시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중요하고 그건 61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5번은 아까 했죠. 자, 이 도시군관리계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개별도시군에 대해서 만드니까 특강특특시장소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하게 돼 있죠.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규정 없다. 이렇게 또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죠. 5번은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 있는 사항인데, 자, 국토교부상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다. 절차상 특례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67, 68쪽에 기본서 있는데, 1번은 맞죠. 택지발적으로 지정고시된 적은 바로 도시으로 결정고시 간주되죠. 그래. 자, 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장소로서 딱 지정고시되면 그 장소는 개발 용도를 개발 목적 가지고 지정한 장소로 간주하여 국토법상 바로 개발 용도적인 도시역으로 바로 결정 고시를 간주해버리죠. 도시역이 되도록 하죠. 그걸 우리는 암기해야 돼요. 바로 항만포들은 항만구로서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항도고 두 번째 어촌 어항법에 따른 어항구로서 도시역에 연접해 있는 공유수면 어도고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일도산. 다음에 또 택지발 특지법에 따른 택지발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 특지법에 따라 정되어 있는 전원개발사업과 그 예정구역. 다만 수송변은 최. 또 여기 산업단지도 농공단지하고 준산업단지 최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래 이 것들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기가 관리적이다. 관리적이다가 농지법 따라 농업진흥지이다라고 딱 칭호시하면 그 땅은 보존하고자 하는 땅인 만큼 국토상 농림적으로
결정 의식을 간주하죠. 그다음에 관리적에 산림이 있는데 산이 있는데 관리적에 있는 산림 중 보전 산지다 라고 지정 고시하면 그 고시에서 구분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적 또는 재능 보지로 결정 고시한 걸 간주합니다. 이게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전제하고 1번 맞고 2번은 농공단지 틀렸고 농공단지는 도시로 결정의식 간주되지 않아요. 그다음에서 틀렸고 3번은 바로 항망으로서 지정 고시된 공유수면일 때 공짜 앞에 도시에 인접한 그래야 돼요. 공유수면할 때 공짜 앞에다가 도시에 인접한 그 말이 들어가야 되죠. 도시 지역에 인접한. 그다음에 4번은 마지막에 도시로 결정고시를 간주하지 않습니다. 수력발전소 이것은 도시로 결정고시를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본다 치부리고 보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5번은 생산 목적을 치부리고 관리적이어야 돼요. 관리적이어야 된다. 전제가 관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반드시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금방 이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용도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2번이 틀렸죠. 2번이 왜 틀렸냐. 이 바다를 공유수면이라 하는데 이것은 100 우리 요약집 67페이지 우리 기본서 67쪽에 있으니까 공유수면의 매력구역이 도일상의 용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 뒤에 밀어버리고 쥐어버리고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적은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 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래야 되죠.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 군가력 결정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러죠. 여기, 여기가, 자, 여기가 도시가 합시다. 여기가 농림이라 합시다. 이때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를 공유심이라 하죠. 매립합니다. 매립하는데, 뭐 하려고 매립하냐? 공유심 매립 목적이 바로 공단을 조성하려고 그래서 공장 짓려고 그러면 매립 목적이 공장 건설이다. 공단을 조성하려고 한다. 공단. 그러면 여기 도시역은 다시 주거지역도 있고 뭐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죠. 뭐 녹지역도 있고 이렇게 이때 이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공단을 조성하고자 한다. 공업단지 그러면 인접해 있는 이 용도의 공업지역이 되면 여기도 매립 목적이 2와 2호탕의 용도적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같으면 다 매립방을 해서 준공이라고 받아요. 준공. 준공과 받으면 바로 사용에 들어갈 수 있거든. 준공만 들으면 이 매립구역은 2와 2호탕, 2호탕의 용도적과 매립 목적이 같으니까 2호탕의 용도적인 공업적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합니다. 다시 한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2와 2호탕 있는 용도적과 같으면 이 매립 구역의 공간은 그 말이에요. 매립 구역은 매립 준공 구역은 준공 인가로부터 이웃 용도적인 공업적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거 별도의 도시 군가계획 위반 및 결정될 잡시 그런데 이 공유수면으로 매립 목적이
여기 농림지 근처를 매립하는데 여기 도시를 건설하고 매립해요. 그러면 매립 목적 2와 유탕 용도지가 다르죠? 다른 경우에는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기다라고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해줘야 되죠. 또 공유성을 매립하는데 이렇게 매립하는데 도시역에 있는 농림지역에 있는 이 양다리를 걸쳐서 두 개 용도지역에 걸쳐서 매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립구역이 두 개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게 되었다면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국가로 다 결정해서 지정해 줘야 돼요. 세 가지.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 용도지역과 다른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두 개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는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국가로 결정해서 지정을 해줘야 한다. 원칙대로 가야 한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2번 틀렸고 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이 하나의 대지가 일종 전용과 준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가장 작은 부분이 제1종 전용 주거로서 그 규모가 330평부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 제한 사항은 준 주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117페이지 있어요. 117페이지. 자, 이렇게 하나의 지금 대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하고 준 주거지역을 짓죠. 근데 제 1종 전용 주거지역에 걸쳐 있는 정도가 330점트 이하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두 개 용도에 걸쳐 있다. 걸쳐 있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330점트 이하다라고 할 때 이 대지 전체에 대한 이 대지 전체에 대한 건축 제한은 바로 이 두 개의 용도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 지금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가장 넓은 면적이 여기라고 보는 거죠. 뭐 이게 1000점부터 짜리다. 근데 여기가 700 걸쳐 있고 그냥 여기 300 걸쳐 있다. 그랬을 때는 이 대지 전체 건축 제한 여기다 무슨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하면 될까라고 하는 건축 제한은 바로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적인 준 주거지역이라는 규정을 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는 건축물 건축할 때 준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걸 건축하면 됩니다. 근데 이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하느냐. 가중 평균한 값을 정하면 돼요. 가중 평균한 값 적용합니다.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다 보고 3번은요. 도시역 예후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농공단지. 이 농공단지 최대 건폐율은 얼마고 용적률 얼마냐. 용적률은 바로 150% 이하의 범위를 처리한다. 맞습니다. 용적률은 맞아요. 자, 92페이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꼭 알아주셔야 돼요.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네들 시도 땅 대도시에 있는 땅에다가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도시 군객적으로 그 말 도시 군객적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도시 군가를 결정으로 그 다음에 줄 거예요. 세분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역을 추가적으로 그 말 체크 세분을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하니까 있다가 중요해. 조례로. 그래 이 도시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구분 지정되는데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이렇게 도시역은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는 주거적은 다시 여섯 가지, 상업적 네 가지, 공업적 세 가지, 녹적 세 가지로 세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보다 하이게 보면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네들 시도 대도시에서 말이죠. 도시 군객교류로 필요하면 여기다 추가로 세 명칭할 수 있어요. 추가. 여기 우리는 주거적 여섯 가지밖에 없잖아요, 명칭이. 근데 이름을 새로 만들어 무슨 무슨 준주거적이다. 준주거적 1종, 2종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조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업적 네 가지밖에 없는데 또 이름을 만들어 무슨 상업적이다라고 조례로. 공업적 네 가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추가로 무슨 무슨 공업적이다라고 만들어. 녹적 세 가지밖에 없는데 무슨 이렇게 녹적이다라고 세 추가로 세 분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있다가 중요해. 알겠죠? 없다면 틀겠습니다. 주상공농만 그렇습니다. 66페이지 있습니다. 기본서 5번 그건 꼭 시험 나오죠. 97페이지 있는데 도시의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적의 용적률 밑에다 건폐율도 쓰고 건축장도 쓰고 세 가지 건폐율이 됐던 용적률이 됐던 건축장 규정을 정의할 때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정하냐 보전 녹지적 맞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도시적인 땅이에요. 이게. 이렇게 도시적인 땅인데 나름대로 다 이렇게 세분화가 됐어. 근데 아직 여기가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네요. 그때 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이 땅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정하냐 녹적이 세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규정을 쓰는 것이 보전이죠. 그래서 보전 녹적에 관한 건축물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해서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관리적이 있다. 관리적이 원래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죠. 이렇게 세 가지 세면 되죠. 그런데 관리적도 아직 세부 용도로 아직 결정나지 않는 미세분적이 있다. 그러면 그 토지에서는 무슨 적에 관한 건축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하면 되냐. 보전관리적. 그거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전 국토가 이거다 그러면 전 국토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으로 사용도 구분지정한데 그러나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적이 있다. 이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미지정적이라고 하죠. 미지정적인 이 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할 때는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하냐? 자연환경 보호진적 꼭 알아주셔야 돼요. 97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7번 용도 지구에서의 건축장이다. 틀린 거 4번이 틀렸죠. 이 개발진흥지구에서는요 바로 도시군관리계획 그 말 지워버려. 도시군관리계획 이거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개발 진구다 아니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이 계획의 내용에서 그 지구는 이것만 건축해 라고 고시를 해놓게 되는데요. 그 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만약 이 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도시 군객적으로 정하는 건축만 건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있는데 참고하시고 1번 집단 치락 주구 개특법에 따라 행위자 맞죠? 맞습니다. 자 여기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에 땅에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라는 특별법 있죠?
개발 지역 안에서만 저기 한 얘가 개발 지역이라면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정의되는 특별법이 있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엄지법의 이름 길죠. 이걸 역자로 우리는 게트법령이라고 그래. 너무 기니까. 그래, 이 게트법은 개발 지역에서만 정되는 그린벨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그린벨트 만났다, 개발 지역을 만났다 그러면 이 땅에다 뭐 하면 될까?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알고 싶으면 이 법을 봐야 돼. 알겠죠? 이 법은 여기에서만 특별히 정되는 법이다. 그래, 개발 지역에 취락 있다, 마을. 여기다 지정하는 취락주 뭐라고 하냐? 계집이라고 했죠? 계집, 집단 취락주고. 집단 취락주 안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도 역시 이 법에 따라 기재받는다. 이거 꼭 아셔야 돼. 알겠죠? 이거 알아. 1번 맞아요. 2번. 고도주구 중요하니까 받으세요. 고도주구는 도시 군갈기다. 그 말 중에. 도시 군갈기지 도시 군객주로 하면 틀린다. 어마어마 중요하다. 도시 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거, 그따 체크. 미달하면 틀려.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 했다 체크.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3번은 조례따 체크예요. 경관주구는 도시 군객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 3번은 경관주구는 도시 군객주래. 그 다음에 5번. 바로 경관주구 안에서 여러 가지 제한도 역시 조례가 정한다. 그 말 중에요. 그 다음에 08번.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다. 옳은 거. 1번은 149쪽에 있는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말 줘버려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말 줘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대도시장은 네. 그래. 여기 봐봐요. 여기에다 공원 설치하자. 공원이 기반설이죠. 이런 기반설의 설치를 위해서 도시 군관리를 위반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결정은 누가 하느냐? 국장하고요, 시도사하고요, 대도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곳이 있습니다. 그래, 기반설 중 도시 군관리 결정세설을 도시 군계설 하죠. 이렇게 시설로서 결정곳이 있다면 바로 그 안에 편입된 땅은 이제 도시 군객 시설부여야 되죠. 그래, 이 안에서는 바로 사업이 시행될까지는 건축물 건축 허가 안 내줍니다. 공장물 설치 안 내주죠. 이렇게 행위 제한을 가하고 사업이 시행된다면 바로 보상 차례로 내보내면 되는데 바로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 못했습니다. 그래, 10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 하죠? 장기 미집행. 그런 도시 군객 시설 분류가 되어버렸네요. 그때 이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소자만, 지목이 대인 토지소자만,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매수청 갈 수 있죠? 매수청과 들어갈 때, 매수자한테 하는데 그네들 사야 할 의무는 없죠. 그때 6개월 내에 산다 만다 여부 결정하고 만약 사겠다라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에 매수하면 되고 그런데 또 예산이 없어서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해서 쭉 가서 사별에 이러지 않았어. 이렇게 20년 동안 안 했다 그러면 저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되죠. 이걸 실효라고 그러죠. 이때 실효대 효력을 잃게 된다. 효력을 잃게 되면 그 사실을, 실효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를 해줘야 돼요. 이때 실효고시는 누가 하느냐? 이거 결정했던 결정권자. 아까 결정했던 자만이 실효고시도 하는 거예요. 여기 결정고시권자는 시장수 없었거든.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시장 군수가 아니라 국장, 시도사, 대도시만 그 실효된 사실을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149쪽에 있습니다. 2번은 바로 137페이지 있습니다. 130페이지 있죠. 2번은. 자,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10년 지날 때까지 사바지 않았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시행자가 등장했어요.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하겠나라고 실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등장해서 사업자가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라고 그래. 그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바로 작성해서 바로 고시를 받아갔어. 고시. 이 실시계획 고시는 국장하고 그 다음에 시도사하고 대도시만 해줄 수 있거든. 그래 고시했어. 이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냐? 그 시행자에게 저 사업장에 편입되는 땅, 토지 건축물, 토지에 있는 물건,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그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의 소유권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하여 강제로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이 부여돼 버리죠. 이걸 수용권이라 해요. 수용권, 강제 수용권이 부여돼 버립니다. 그때 강제 수용권이 부여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해요. 실시계 고시, 실시계 고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땅이 저기 있다면은 내가 바로 좋게 이 시행자한테, 시행자 와서 땅값 5억 줄 테니까 계약서 써서 우리한테 소유권 넘겨서 알았으면 5억? 나는 3억이면 마음속으로 좋아라 했는데 5억이나 준다니까 좋습니다. 계약서 써서 소유권 넘겨줄게. 이렇게 해서 협의 양도하고 돈 받고 나가거든, 일반적으로.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절대 나 죽여라 하고 그런 협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절차에서 수용권 발동시키거든. 그래, 이 A라는 땅 주인이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버렸어. 시행자가 고시 받았습니다. 수용권 발동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 의사는 무시해버리는 법적으로 해. 수용이란 것은 이 시행자가 이 권리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수용이거든. 그런 권리가 부여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버텨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수용을 하여서 시행자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렇게 넘겨받으려면 이 친구에게 보상 금액을 환불해 줘야 돼. 완불해야만이 이 자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때 이 소유권, 강제 수용권을 발동받았던 이 실시계 고시가 있었다면 보상 금액을 협상해서 처리하면 돼. 이때 협상할 때도 원래 협의보상 원칙이거든, 이제. 그래서 야, 너 이제 버텨야 한계가 있다. 수용권 우리한테 발동됐으니까 보상에 응해라 해서 이 친구가 응해가지고 알았어. 마음 내가 너 것들에서 6억 줄래? 그래. 그냥 6억.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통장 계좌 불러달라고 해서 고리 입금하면 보상금액이 환불됐죠.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시행자 넘어옵니다. 법적으로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 등기 없이도 넘어온 걸 간주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협의 보상에도 응하지 않아 끝까지 버텨버렸어. 그러면 어때? 보상금액을 확정해서 공탁하고 끝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야, 너 시행자 너 실시계 고시대로 했다면 이렇게 협상이 결렬됐다 그때 제3자 유치에 있는 토지 수용했다가 얼마의 보상을 주고 끝내면 좋겠습니까?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 여기서 결정한 것을 재개라고 재개. 이 재결 신청을 너 미적거리지 말고 이거 때리고 나서 5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5년. 여기 봐보세요. 몇 년에 하라고요? 5년. 이거 중에 이게 5년. 이게 생겼거든. 이게 올해 시험에 나오니까 작년에 이게 생겼어요. 그동안 없었던 건데 알겠죠? 5년에 해야 한다. 5년에 하자면 실시계 그 효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시계가 없어지는 것이지 바로 이것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체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도시 군객 시설증 실현 게 아니라 실시계 효력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2번 도시 군객 시설증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 인가를 받은 그 시행자가 실시계 고시부터 5년에 바로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 고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이면 실시계의 효력은 상실된다 그 말입니다. 137쪽이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5년 지나기 전에 이 시행자가 몸부림쳐가지고 땅 주인들한테 그 사용권을 3분의 이상 얻었어. 그때는 7년 봐줍니다. 7년. 알겠죠? 그런 것들을 137페이지에서 확인할까. 그 다음에 3번 있다가 틀렸어. 없다. 이 지방의회로부터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실식에 고시하고 나서 10년 신하까지 사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지역의 특광 특특 시정수인 지자청은 그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 정례 임시했다가 보고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는 사박 시는 풀어주세요라고 해제 공고할 수 있어. 그 보고받은 날부터 90일의 해제 권고서를 보내거든. 그러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이 네 명은 지네들 지역에서 지네들 결정했으니까 지네들이 해제 결정도 할 수 있거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에 해제 결정해서 풀어줍니다. 근데 8도 돼 있는 시장은 군수 있죠? 자, 그래 시장은 군수는 자기 시에, 자기 군 쪽에 도의사님이요. 아까요, 결정고시할 때 도의사가 된다고 했죠. 어? 시장에서 못해, 꼬마들은. 그래서 도의사가 결정고시 하는데 지방에서 풀어주라고 해제공고가 나와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네들이 해결정 못해. 그래서 도의사님한테 지방에서 이렇게 해제라고 권고서가 나왔습니다.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 근데 도의사 알아서 해서 바로 인해가 받아가지고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걸 제하고는 1년에 해제 결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직접 해제 결정 못한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한테 시청하는가? 도지사. 이걸 꼭 이해해 두십시오. 그래서 3번 정리합니다. 지방으로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를 받은 시장수는 도의사가 결정한 그 시설의 해제를 도시공가로 결정할 수 있다. 있다를 지어버리고 없고 도의사에게 그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도의사에게 그 해제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4번은 2년이 아니라 6개월 아까 있고 146쪽이 있고 5번은 도시군계시설부지에서 여기요. 여기요. 지금 아까 여기 이렇게 이미 공원 만들자라고 딱 결정했어요. 도시군가로 입안해가지고 아까 결정을 해놨어요. 이런 땅을 뭐라고 그래?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라고 그래요. 이때 아까 입안할 때 그냥 입안했던 거 아니에요. 다 절차에 의해서 했어요. 기초사 하고요. 기초사 할 때도 여기다 공원을 입지시키는 것이 그 토지의 토양 활용 가능성이 견제받을 때 괜찮은가 문제가 없는가 토지 적성평가했고 그 다음에 환경 여기다 공원한테 운영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환경 영향을 안 미친가 환경성부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공원한테서 운영할 때 시민들 가서 쉴 때 뭐 재해 취약하지 않는가 이러면 막 바람 불고 날치면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재해 취약성부터 다 해가지고 했거든. 이렇게 해서 입안에서 다 했어.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세요. 도시군계시설로서 딱 해놨는데 그 부지 안에서 또 다른 목적 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하려고 한다. 그래서 도시군가를 또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는 기초사 할 필요 없어요. 기초사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아는 거야. 알겠죠?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가를 또 입안할 때는 그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 그것 다 줄 것이고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어. 기초사가 생략되면 세 가지 통째로 생략되거든. 환경성부터도 할 필요 없고 토지적성평가도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재해 취약성 분석 할 필요 없어. 세 가지가 다 생략됩니다. 기초조사가 생략되니까 당연히 옳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죠.